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이 설명을 할 때 정말 유의해서 해야 될 게 제가 전문항을 해볼 생각이에요, 공통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한번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등급, 3등급, 5등급 이걸 타겟으로 한번 제가 한번 조져보겠다. 좋아요. 이거 너무 좀 너무 난잡한가요, 이거? 좀, 아, 이거 큰 맘 먹고 구매했는데 이거 산 거야. 훔친 게 아니라 경찰 거. 자,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근데 넘어가야겠죠? 2번도 넘어가야 되고 3번, 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전문항은 한다지만 이건 좀 선 넘었고요. 5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도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7번. 일단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험생활 하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하시겠죠, 이런 수학. 대학교 뭐 수학 관련된 거 봐도 이제 남은 5개월 정도에 증가라는 말을 보면 반드시 그 밑에 바로 써야 될 말이 있어요. 이거를 안 쓰면 당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멸. 증가라는 말을 보면 f'x가 0 이상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f'x가 3x-f1 x-1인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이게 몇 차함수인지를 봐야 돼요. 이거 몇 차함수입니까? 2차함수죠. 근데 2차함수인데 이미 절편을 가져요. 이미 x는 1에서 0이 됩니다. 이걸 이대로 놔두면 이걸 만족할 수 없어요. 아, 그러면은 얘도 x-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일단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증가라는 말을 봤을 때 그 말을 무시한 결과는 참혹하다. 이거 꼭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x-1 인수로 가지니까 이게 3x-1의 제곱이란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f1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적분을 해보면 fx는 x-1의 세제곱 플러스 적분 상수인데 1을 대입하면 3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것도 지금 전개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다 사소한 거 계산을 줄여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거 한 번에 잡아주고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F2는 4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8번 문제로 가보시죠. 8번에 주기가 6파이라고 이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B는 3분의 1인 건 오브코스고, 그럼 0부터 6파이까지를 그려보시면 여기가 이제 3파이가 되죠. 자, 근데 문제에서 파이부터 4파이까지 움직인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가냐면 파이에서 갖게 됩니다. 이 파이를 여러분 대입하면 a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는데 이게 지금 1이다.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a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 플러스 b는 3분의 7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9번 문제.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다시 전멸. 지금 이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는 문제입니까? 이 문제의 소단원이 뭐예요? 그냥 넣는 겁니까? 소단원이 뭐냐면 SN과 AN의 관계예요. 그럼 SN과 AN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가 있다는데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 단원에서는? SN에서 SN-1을 빼면 AN이다. 반드시 요거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게 이 단원의 핵심 개념이야. 모르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거야. 진짜로.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거지. 문제 보시면 am 플러스 1이 주어진 식이 1 마이너스 4sn이라고 돼 있어. 근데 차분하게 밑에 식에다는 이 위의 식의 n 대신에 n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걸 적어보는 거예요. 1 마이너스 4 sn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럼 여기서의 핵심은 sn에서 sn 마이너스를 뺀 식인데 그걸 이제 제껴보면 이렇게. 그러면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되고 1, 1은 없어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an이라 적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색분필이 없어가지고 제가 전멸로 대신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핵심이 있어요. 여기 괄호에 반드시 열고 n은 2 이상이다라고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적으면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넘기면 a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an이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거에 점화식이냐면 등비수열의 점화식이잖아요. 공비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 단 몇 항부터? 2항부터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A4가 4라고 했어요. 그럼 A4가 4라고 했으니까 A6은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공비를 두 번 곱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하면 9가 되니까 36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A2로 가볼게요. A2는 반대로 9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9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A1은 한 번 더 마이너스 3으로 가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제가 이 그 SN과 AN의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2항 이상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1항은 따로 구해줘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식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A2는 1-4S1이니까 4A1이 되는 거죠. 그럼 이 9분의 4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A1은 36분의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36분의 5랑 36을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뼈에 새겨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지금 1등급 컷이 저기 71점인데 막말로 한 10개 틀려도 지금 1, 2등급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번까지만 맞추면 1등급이란 거거든. 실제로. 왜냐면 다 다섯 문제 찍었는데 다섯 문제 다 틀리는 거 좀 어려운 거니까. 아, 그래 안 그래? 맞잖아. 아, 뭐 재수생 안 들어갔잖아요. 아니 현역들도 잘해, 잘하는 애들이. 너희보다 잘하잖아. 어? 근데 아니 근데 그 걔들이 이제 71점이 지금 1등급 컷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10번까지만 다 맞추면 1등급이란 얘기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 지금 7번과 9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지. 교두보 같은. 근데 7번과 9번이 어렵냐? 그게 아니야. 가장 기본 개념. 증가함수이면 f'x가 0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sn과 an의 관계 나오면 n 대신에 n-1을 넣은 거를 빼주고 n이 2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 이런 아주 기본 개념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괜찮다는 거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거 조져야 돼요, 10번은. 10번. VT가 3T 제곱 플러스 1이고 V2T가 잘 걸렸다. 어? 아, 이 끝장을 보자. 이거 아주 좋은 문제야. 이거 그 문제 만드신 분한테 뭐 아무것도 없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가 똑같았어. 내가 지난 시간에 여기다 적었던 거야. 지난 시간에 여기다 적었었어. 야, 우리 이거는 알자. 거리가 같다고 이동 거리가 같으면 써야 되는 식. 제가 여기다 써줬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틀 전에.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 일단 그거 적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제가 두 가지 식을 적었지. 어? 이동 거리가 같을 때랑 그 다음에 뭐였어? 위치가 같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이동, 뭐, 맞나? 어쨌든 그 두 가지 식을 적었잖아. 자, 좋아. 나 믿는다. 누나, 이동 거리가 같을 때 식. 바로 말해봐. 어떻게 되겠어?
기본 시기 뭐야? 딱 나왔을 때 더 적어야 되는 시기. 그렇지. 0부터 2까지 절대값 V1T랑 0부터 2까지 절대값 V2T가 같다. 이 식을 적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식을 안 적으면은 좀 어려워. 왜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인티그럴은 힘든 거야, 불편한 거야? 아, 둘 다 똑같은 말이네. 인티그럴은 힘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선의 넓이를 구할 때는 그림이 보다 더 유용할 때가 엄청 많아요. 실제로 그림으로 푸는 게.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자 라는 생각인 거야. 그럼 절대값 VT는 요거는 3t 제곱 플러스 1이 0,1이 꼭지점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2차함수라고. 그럼 원래부터 얘는 다 위였어. 그러니까 이거는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0부터 2까지 3t 제곱 플러스 2를 적분하면 10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럼 지금 p가 움직인 거리는 10으로 고정돼 있는 거고, 여기 이 부분이 좀 잘 만든 문제인 게,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y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딱 봤을 때 직선인데 어떤 직선이에요? 그렇죠. 항상 직선은 기울기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던져줍니다. 문제의 그 소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0,-4라고 딱 처음부터 읽어줘야 돼요. 0,-4를 지나는데 기울기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지. 자, 그럼 기울기가 양수라고 해볼게. 그럼 만약 여기에 2야. 그러면은 기울기의 양수일 때 이렇게 간다 해볼게. 그러면은 이 넓이가 10이라고 할 수 있냐.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탐구가 지금 돼야 됩니다. 이 넓이는 여러분 8보다 작아요. 왜냐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뭐예요? 8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안 올라가 버리면, 한 번도 윗동네를 구경하지 않고 안 올라가 버리면 반드시 이 넓이가 8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송구시 해설에 거기다가 적어놓은 게 그냥 처음부터 막 그린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사각형의 넓이가 8이니까 이게 만약에 X축을 통과하지 않으면 얘 10이 될 수가 없어. 어? 이 10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 무조건 통과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그어줄 수가 있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하면 뭐가 된다? 10이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차분하게 삼각형의 넓이 두 개만 구해가지고 10으로 만들어보자 이러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0,-4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면 제가 아까 이 넓이가 몇이 됐어요? 수업을 잘 듣, 이 넓이가 몇이 됐어요? 8이 됐죠. 실제로 막 계산을 안 해. 10번인데 그렇게 계산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기 넓이가 8이죠. 그럼 10이 되려면 이 넓이가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가 뭐여야 돼? 4가 돼야 되는데 이 길이가 몇이야? 2. 그럼 이 길이가 몇이겠어? 2.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의 변화율이 똑같으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바로 나오지. 이런 계산을 줄여가는 게 필요하다고. 막 사다리꼴의 넓이 또 구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여러분 제가 시험 볼 때 제 당부사항 드리는데, 저도 저 그 시험 봤다고 했잖아요. 가슴이 쿵쾅거린다니까 막. 여기 볼 때 오씨 하면서 계산을 줄일수록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확보해 놓고 이제 여기를 보는 거지. 자, 쇼당은 여기서 나겠죠? 이거 계속 잘 보세요. 여기가 x절편인데 n분의 4예요. 그러면 이 왼쪽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야무지게 적어야 됩니다. 이거 할 때 진짜 어금니 꽉 물고 적어야 돼요. 뭐 일단 밀리면 끝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왼쪽의 넓이예요. 오른쪽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2-n분의 4 곱하기, 이 길이가 뭐냐면 2를 대입하면 2n-4예요 이건 지워줄게. 이제 이거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알았으니까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10이라는 거죠. 여기서가 중요해.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이 다음, 여러분들은 이 다음 계산을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그냥 밀어붙입니까? 괄호 다 풀어서?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분수가 포함된 방정식 어떻게 해야 되죠? 양변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 돼요. 여기서 에러가 나오거나 한 번에 답이 안 나오는 경우는 그걸 안 하기 때문이야. m을 없애고 싶지. 그럼 양변에 m을 곱해. 그럼 여기도 m이 없어지고 여기도 m이 없어져. 그럼 평범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얘랑 얘를 계산하는 거야. 내가 수학 못하는 애들 보면 꼭 죄송합니다. 꼭 이렇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답이 안 나오지. 그래가지고 막 이러지. 그러니까 분수가 포함된 식은 차분하게 양변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고 조진다. m만 곱한다면 양변에 바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답이 두 개가 나오는데 당연히 이거는 그 기울기가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답이 8이 답이 된다. 나머지 계산은 쬐끼럽 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볼게요. 11번. 제가 볼 때는 이 11번 때문에 상위권이 이번에 다 망하지 않았나. 이 11번 때문에. 근데 이제 작년에 수능 본 어떤 학생이 저랑 만난 적도 없지만 유튜브 댓글에다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다른 건 못 가르치시는데 수열은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큰 영감을 받고 가서 수능에서도 마쳤습니다. 다른 거 못 가르친다고 하진 않았지만 왠지 그런 말투였어요. 잘 봐. A1에서 B1을 빼서 절대값을 하면 5래. 일단 숫자에 엄청 집중해야 돼. 야 집중하자. 식으로 안 구할 거니까 이제 바로 끝나거든 답이. 그냥 식이 없어. 그냥 바로 답이 딱 나와. 그러니까 좀 집중합시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진짜 지금 처음이 중요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나요? 머릿속에 입력되는 정보가 좋아요.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A1이 클지 B1이 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궁금해해야 됩니다. A1이 더 클까 B1이 더 클까를 일단 궁금해해야 돼요. 근데 안 궁금해하면 못 풉니다. 안 궁금해하는 전형이 A1-B1은 5, A1-B1은 마이너스라고 쓰는 거예요. 그건 안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해하면 그 밑에 정보가 답을 줘요. 뭐냐면 그럼 만약에 공차가 양수인데 A1이 여기서 출발하고 B1이 여기서 출발한대요. 그쵸? 아이 그래 안 그래? 근데 똑같은 발걸음으로 가는 거야 지금? 아 잠깐만 민성아 잠깐 나와줄 수 있어? 아 미안하다. 지금 여기서 얘의 보폭과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얘의 보폭과 얘의 보폭이 지금 달라요. 보폭이 다릅니다. 보폭 같다고 생각하는 새끼 있어요? 보폭 같으면 안 맞나요? 여기서 n번째 때 딱 am과 bm이 만났대.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a1의 보폭이 더 큰 거야? b1의 보폭이 더 큰 거야? 잠깐만. 자, 다시 이어서 갈게요. 야, 이거 근데 썸을 좀 잘 봐야 된다. 아, 이거 별로 안 웃긴 것 같다. 오늘 좀 웃겼어야 되는데. 아, 역시 긴장하면 안 돼. 봐봐, 지금 수업을 잘할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한 세 번, 네 번은 떠트려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 수업하니까 이거 되겠냐? 어? 개그맨 해야지 그냥. 야, 잘 봐. 지금 이런 지금 달리기라 해봐. 등차 수열이 아니라 지금 걷기 대회야. 내가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보폭이 더 넓은 거야? B라는 사람이 보폭이 더 넓은 거야?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 풀 때 무슨 뭐 D1, D2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AM 플러스 1이 앞에 있겠어? BM 플러스 1이 앞에 있겠어? AM 플러스 1이 추월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게 뭐냐면 A1-B1이
절대값 쉬운 게 O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궁금함을 가져야 되는데 A1이 더 큰지 B1이 더 큰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그 밑에 조건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연장선에서 조건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AM 플러스 1이 BM 플러스 1보다 작다고 돼 있거든. 그러면은 이 그림은 틀렸다는 거야. 이 그림이 아니란 거지. 그러면 이제 공차가 양수일 때 어떤 그림이냐면 B1이 A1보다 뒤에 있는 거야. 이렇게. B1이 A1보다 뒤에 있으면 언젠가 이게 같게 된다고. 왜 같게 돼? B가 더 보폭이 넓어, A가 더 보폭이 넓어. B가 더 보폭이 넓기 때문에 추월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그 추월을 하는 순간이란 거지. 이때부터 BM이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좋았어. 좋아. 자, 근데 이게 몇 번째인지는 알지 못하지. 야, 한 번만 좀 집중해줘라. 지금 여기서. 얘가 몇 번째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이 차이가 몇이었어? 5.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보폭의 차이가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B가 A보다 뭐 2분의 3만큼 더 많이 뛰는 게 아니야, 지금. 둘 다 공차가 정수를 했으니까 보폭의 차이가 뭐일 수밖에 없다? 정수일 수밖에 없어. 아니, 그래 안 그래? 그러면 5라는 거는 무슨 수야? 소수야. 얘는 1과 자기 자신 말고는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 야, 진짜 이거 이해되냐? 내 말 무슨 말인지? 만약에 B의 보폭이 4고 A의 보폭이 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거 한 번 걸을 때마다 몇씩 따라잡아? 3씩 따라잡지? 3씩 따라잡아서 딱 5를 맞출 수가 있어? 못 맞추지. 그러면은 보폭의 차이가 한 번 걸을 때마다 두 가지 중 하나야. 5 아니면 1이다. B랑 A가 보폭의 차이가 5가 나거나 B랑 A가 보폭의 차이가 1이 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에 보폭의 차이가 5면 몇 번째에 정확히 따라잡습니까? 두 번째에 따라잡아버려요. 두 번째에 딱 같아져버린다고. 그러면 M은 뭐라는 거야? 2라는 건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M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 나와 계신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보폭의 차이가 5가 아니다. 보폭의 차이가 뭐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걸을 때마다 1씩 따라잡는 거야. 한 번 걸을 때마다 1씩 따라잡아서 첫 탕은 지금 몇 차이 났냐면 5 차이 났는데 두 번째는 4 차이가 나겠지. 1씩 따라잡으니까. 그러면은 세 번째는 3 차이가 나고 네 번째는 2 차이가 나고 다섯 번째는 1 차이가 나고 드디어 여섯 번째 따게 된다. 딱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앞서가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다 더한 게 9라고 했어요. 1항부터 6항까지 더한 게 지금 9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냐면 15예요. 1부터 5까지 더한. 그럼 9에서 뭘 빼야 15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을 빼야 15가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수열은 이해의 단원이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서 풀 생각을 해야지 식으로 조지면 실전에서는 100% 못 풀어요. 그러니까 꼭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무슨 생각하라고? A1이 앞에 있을지 B1이 앞에 있을지를 진짜 궁금해해봐. 그냥 A1-B1 영혼 없이 O-O 적지 말고. 그래서 A1이 앞서 있는지 B1이 앞서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밑에 나가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게 공차가 정수라는 걸 꼭 이용해줘야 돼. 그러니까 정수의 단위만큼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이 5가 또 새롭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 번만 경험해 보면 그 다음부터 계속 맞춰.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단 한 번만 맞출 수 있다면 자, 1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2번. 근데 제가 진짜 뿌듯했던 게 정말 뿌듯했던 게 그 어제 많은 유튜버 분들이 영상을 올리셨어요. 이 해설에 대해서. 근데 그 영상 해설지가 일단 이거는 좀
해설지가 굉장히 어렵게 그 해설이 적혀 있어서 유튜브 그 분들도 풀이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잘못 그린 거다 이거 지금 여기다 여기에 A를 찍고 여기에 B를 찍은 다음에 다 이걸 했더라고. 제가 아까 개인 피드백 하니까 굉장히 감동했어. 잘 들어야 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라는 게 나오면 199% 1대 2대 루트 5야. 30년 동안 그게 아니었던 적이 없어. 30년 동안. 그러니까 바로 기계적으로 1대 2대 루트 5 바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 좌표를 K라고 하면 여기에 좌표는 K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주인공이 FX가 아니야. 이 수투는 차함수를 사랑한다고, 진짜. 이 차함수에 대해서 자기가 원활하게 적게 되는 순간부터 수투를 잘하게 돼. 차함수에 대해서 원활하게 적게 되는 순간부터 수투를 엄청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FX가 주인공이 아니라 FX와 Y는 2분의 1X의 관계가 지금 중요하다고. 근데 여기의 넓이가 S1이고 여기의 넓이가 S2인데 3월 더프 때부터 얘기했어. 진짜 3월 더프 해설할 때부터 얘기했어. S1과 S2가 같다는 이런 식에서 각각을 구하는 게 아니다. 각각을 구하는 게 아니라 S1과 S2가 같으면 S1에서 S2를 빼면 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들 그 여기서 저 아무튼 그랬습니다. 0부터 K 플러스 2까지 적분하면 0이 돼요. 그러면은 FX 이건 무슨 함수랬죠? 교점에 대한 식이라 했어요. 이 FX와 2분의 1X는 0에서 접하고 K를 지나고 K 플러스 2를 지나요. 그럼 이제 의지만 가지고 요것만 적분식을 세워서 간다면 K값을 구하면서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야 우리 같이 잘 살아야 돼. 이거 꼭 잊으면 안 돼. 그리고 12번까지 맞췄잖아? 그러면 초 1등급이야. 여기 시험에서 초 1등급이라고. 지금 근데 이제 이 13번, 14번도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야. 같이 가자. 형이랑. 지금 이 문제 한번 그 제가 지을 동안 문제 한번 읽어봐 주세요. 13번. 좋아. 그럼 바로 가볼게. 자, 13번. 만약에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단독으로 나왔다. 이런 문제죠. 보통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면 4점짜리에서 로그함수랑 같이 나오게 되는데 지수함수 단독으로 나올 때는 딱 하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야. 뭐야? 지우야, 말해봐. 진짜 너 말할 수 있어.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렇죠. 점근선입니다. 이 점근선이 모든 거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점근선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FX는 그리고 찬스야, 사실. 이 13번 같은 문제 만나면은 점근선에 집중하는 사람한테는 찬스 같은 문제야. 왜냐면 그 문제가 금방 풀리거든. 근데 점근선에 집중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리는 그 마플 책의 해설지에 있는 그 한쪽짜리 해설에 좀 그 뭐죠? 그 익숙한 사람들 있잖아. 뭐 이게 이거라고 하자. 이게 이거일 때. 이건 불능이다. 한쪽을 적어야 돼요. 시험에서도. 그런 풀이는 실전에서 어차피 할 수 없는 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 이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데 2에 x 플러스 3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3b가 돼요. 5. 자, 근데 fx 일단 그려. b가 양수랬어. b가 양수니까 이 b가 3b보다 작아. 그럼 x도 다 크고. 제가 지수함수 그릴 때 진짜 설명 많이 했다.
지수하면서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이거는 흡사 유리함수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는 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글 쓸 때 이렇게 쓰는 사람이야. 말이 안 되는 거라.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정근선을 먼저 그리거든, 유리함수 때까지는. 근데 유독 지수함수 때부터는 정근선을 나중에 그려. 왜 그러냐면 배울 때 그렇게 배워서 그래. 처음에 지수함수를 선생님이 그리는 걸 볼 때 이렇게 그리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근선이 뒤로 처지게 되는 거야. 사고 과정에서 정근선을 항상 먼저 그리고 지수함수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당연히 이걸 먼저 보겠지? 여기 A 가자. 같이 잘 살자. 여기 B, 여기 3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A보다 클 때, 마음 편하니까 A보다 클 때 한번 그려볼게요. A보다 클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정근선이니까 감소잖아. 그 다음에 감소만 보랬어. 그 다음에 X축, Y축 그리면 망한 거야. X축, Y축 동시에 그려놓으면은 이제 문제 못 푸는 겁니다. 개형을 그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 왼 오른쪽으로 확정됐어. 이거야.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삶이 문제입니다. 지수함수 이거일 때 감소인 거는 3년 전, 2년 전에 배우셨어요. 어? 그리고 한 12번 배우셨습니다. 이거 감소함수니까 여기 오른쪽으로는 무조건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기서. 근데 왼쪽은 지금 확정이 안 된 거야. 왜냐면 왼쪽은 여기서 봐봐. 여기 봐봐 봐봐.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답이라는 겁니다. 그게 마플 한 장짜리 해설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이거일까 이거일까 그려보는 게 마플 한 장짜리 그 불능찾기 해설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가장 특별한 곳은 이 그래프가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여기까지지. 이거를 찾는 거를 실전에서 딱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부터 이 문제 나오면 맨날 맞죠. 점근선에 집중해야 돼. 그럼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봐.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문제를 읽고 이거를 유추할 수는 없다니까? 먼저 의심을 하고 때려 맞춰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항상 몇 개예요, 만나는 게? Y는 T랑 만나는 게 항상 몇 개예요? 항상 한 개가 된단 말이야. 어디까지? 4B 플러스 8까지. 여기가 4B 플러스 8이란 거지. 여기요, 꼭다리가.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볼 때 꼭 다시 풀어봐. 그러면은 이 감소함수에다가 A를 대입하면 4B 플러스 8인 거야, 첫 번째씩.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 플러스 3B는 4B 플러스 8. 이것도 끝까지 풀게. 왜냐면 이것도 그 계산을 마지막에 이제 다 알았는데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거 심했습니다. 감소함수에다가 A 넣은 게 4B 플러스 8. 그 다음에 증가함수에 A 넣으면 3B 돼야 돼요. 증가함수 2에 A 플러스 3 플러스 B는 3B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넘겨줄게요. 그냥 플러스 B는 넘기면 2B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3B 넘기면 B 플러스 8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쓴 그 다음에. 그렇죠. 뭐라고 하셨죠? 그렇지. 여기서 소름 끼치게 2의 A제곱은 T라고 치환합니까? 그냥 괄호 T가 0보다 크다? 그것도 마플 한 장짜리 해설제예요. 바로 변끼를 곱하세요. 지수의 연산은 곱하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더하고 빼고가 아닙니다. 그럼 곱하시면 2의 8제곱이 나옵니다. 아, 머리가 왜 이렇게 커진 것 같지? 2의 8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2b b 플러스 8이에요. 그럼 b b 플러스 8이 128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언급했는데 답 구할 때 방사 났다? 이때는 어떻게 해? 8차이 나는데 곱하면 128. 생각해봐. 8차이 나는데 곱하면 128. 8과 16이야. 이거는 진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이거를 전개하지 마. 8과 16을 곱하면 128이라고. 그러니까 B가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B가 8이면 16이니까 A가 1이 된다는 것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13번 문제 뭐가 제일 중요하겠죠? 점근선. 처음부터 점근선이 답이다. 그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다면 이런 비슷한 문제 나오면 아 이거 땡큐다 하면서 달려드는 거야. 꼭 다음에 나왔을 때 더프부터 나왔을 때 만약 이 문제 나오면 놓치지 마. 이 점근선 문제.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4번 힘내세요. 14번 이것도 이제 위험한 문제지. 근데 이거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잘 안 읽어봤을 거야.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까지 읽어보면은 사실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는 대단하신 분이 없죠. 자, 이 14번 문제 여기 보시면은 이 GT에 대해서 어떻게 정했냐면 T,FT를 지나는 접선의 Y절편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 그럼 여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가자! 하면서 이제 Y-FT는 F'T, X-T해가지고 X에 0 넣고 Y에 GT 넣어가지고 다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1분간 계산한 다음에 갑자기 가만히 보고 있지 문제를. 아 진짜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봐봐. 일단 여기서 멈춰. 문제를 킬러 문제 푸는 걸 그 과정 알려줘. 일단 여기서 멈춰서 일단 문제를 봐. 여기서 멈춘 다음에 문제를 봐. 그 다음에 문제를 계속 읽어줘. 그 밑에 박스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절대값 FK 플러스 절대값 GK가 0이 되는 K가 두 개 존재한다라고 되어있단 말이야.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절대값끼리 더했을 때 0이라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FK도 0이면서 동시에 GK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두 개 존재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FK가 0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3차 함수인데 FK가 0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절편이란 말 아닙니까, 지금. 함수 값이 0이란 거 아니야. 절편이란 말 아니야. 근데 여기서 접선을 그렸는데 Y축이 여기 있다 해볼게. 그럼 GK 뭐야? 뭐하냐? 야 지금 시키 선글라스니까 누군지 몰라봤어? 아니 GK 양수야 음수야? 0이야. 음수잖아. 0이 아니잖아 지금.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은 Y축이 여기 있으면 GK 뭐야? 양수지. 그러면 이 둘 다 안 되잖아. 그럼 Y축은 이럴 때 어디 있어야 돼?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갔으니까 근데 이게 몇 개 있댔어요? 두 개 있으니까 그럼 또 이렇게 가면은 그럼 또 여기에 또 다른 K가 생기는데 그럼 또 여기 Y축 또 한 번 그려줘? 아니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 Y축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뭘까? 이거랑 마찬가지야. 3차 함수의 문제는 80%가 X축과 접할 때 발생해. 문제의 구성 자체. 그러니까 송쌤 치고 이렇게 그려봤어야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 이 점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동근아 포기한 거 아니지? 너 또 사자한테 쫓기는 그 사슴 눈망울로 여기 보고 있어. 그래서 물어본 거야. 여기서 접선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Y절편이? 0이 되니까. 아 지금 이 그림이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는 0이 되니까 아 왔어? Fx는 0에서 지나고 알파에서 접한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문제를 나머지를 봐볼게요. 문제의 나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F1 플러스 2G1이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어. 이제 끝났어. 지금부터 계산하는 거야. 아까 그 소름 끼치는 y-ft는 f'x-d 그 공식을 지금 쓰는 거야. 앞에 써가지고 시간 낭비한 다음에 벙찌고 있지 말고 문제 다 이해한 다음에 마지막에 카운터 칠 때 계산 들어가는 거지. 이것만 이제 계산하면 되지. f1 넣고 그 다음에 g1 구하기 위해서 y-f1은 f'1 x-를 해가지고 x에 0 넣었을 때 g1 값 구하고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알파 값 구하면 그 알파 값이 나오면서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전반부의 이해가 내가 굉장히 중요했다.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릴 때 여기 절편일 때 y축 옮겨가면서 생각하는 거 그런 부분이 여러분 좀 중요한 부분이다. 잘 체크를 해보고요. 넘겨보겠습니다. 15번. 그리고 내가 아까 너무 흐뭇했던 게 네? 여러분들이 이 15번 문제를 다 풀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제 내 말이 먹힌 거지. 지금 이 15번 문제가 여기 전체 통틀어서 아무튼 쉬웠어. 지금 제가 볼 때는 7번이 더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체력 소모가 많고 시간에 쫓기니까 막 이게 그 제대로 안 되는 거지만 같이 가보시죠. 여기 보시죠. 자, AN 플러스 1은 3분의 AN일 수 있다. AN이 3의 배수이면 그쵸. 자, 그 다음에 3분의 AN의 제곱 플러스 5이다. A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음 주에 뭐 우리 학원에 좋은 선생님들도 새로 수학생들 서류 충원되시는데 저는 이제 수학과나 수학교육과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잡놈입니다. 잡놈. 네? 근본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기본기가 약해. 나는 이제 보면 거의 이제 싸움으로 치면 뭐라고 할까? 스트리트 파이터? 이제 뭐 그냥 여지 없는 거지.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수학을 정통으로 배우신 분들은 수의 분류가 중요하대. 잘 알아도 수의 분류. 세상에 있는 수를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를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거, 정수를. 그게 뭐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하는 거야. 누가 나한테 야, 세상에 있는 모든 정수를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 기준을? 네, 어떻게 나눠?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하면 되죠? 해서 나누는 거야. 네 개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야? 하기 싫어? 자, 그랬을 때 3의 배수가 아닌 건 이 두 개가 있어. 이 두 개를 넣어볼게. 이 두 개를 여기다 넣어볼게. 이 두 개를. 그럼 어떻게 되냐면 3분의 9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6이 돼. 실제로. 그럼 뭐가 되냐면 3으로 나눠 떨어져. 자, 그 다음에 3K 플러스 2를 넣어볼게. 그러면은 3분의 9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9가 돼. 이것도 놀랍게도 3으로 나눠 떨어져. 자, 3의 배수도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눠 떨어지겠지? 그럼 이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정수를 이 식에다 대입하잖아? 그럼 무조건 뭐가 돼? 무조건 자연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수열의 항이 자연수라는 거를 처음에 제끼고 들어가는 전멸 나옵니다. 진짜 너무 중요해요. 그 부분이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저는 그래서 저 이제 그 사람이 그 뭐라 그러지? 그 자기가 좀 약점 가진 거를 좀 생각하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거? 아, 그거 있잖아. 사람이 자기가 좀 약간 약한 부분을 좀 더 안 좋게 생각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감정을 뭐라 그러죠? 그거? 컴플렉스? 맞나? 컴플렉스. 컴플렉스라니까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선생님으로서 그 수학과나 그런 관련 전공이 아니라는 게 제 컴플렉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컴플렉스를 만났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수학 교육과가 보는 책을 수학 선생님 하면서 막 봤지. 공부를 했지. 많이 하진 않았어요. 이제 조금씩 했는데 그때 이제 정수론이라는 부분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꼭 기억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애초에 3K와 3K 플러스 1과 3K 플러스 2로 나눠가지고 진입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다음. 지금 문제에서 A4 플러스 A5가 5래. 다 자연수잖아. 복잡하게 가지 말자고요. 그럼 이게 4면 이게 뭐겠어요? 이게 3이면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2면 이게 3. 이게 1이면 이게 3. 이 네 가지 경우만 빨리 해보면 됩니다. 그럼 끝나. 왜냐면 이건 안 돼. 3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1이 나와. 3, 2는 될 수가 없어. 4, 1도 안 돼. 4를 넣으면 3분의 20이 나와서 안 돼. 그 다음에 2, 3을 넣으면 2를 대입하면 돼. 바로 찾을 수 있다고. 자연,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걸 아는 즉시 풀이가 달라지는 거지. 그럼 이제 A4가 2가 나왔잖아? 자, 들어가자. A4가 2가 나왔으면 A3은 뭐겠어? 거꾸로 가니까. 6이거나. 아니면 이게 2가 되려면 1이거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찢으면서 계속 두 개씩 가는 거야. 두 개씩 가면 A1이 딱 나오게 돼 있어, 네 개가. 어렵지가 않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수를 분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별표를 28만 개 치고 싶은데 참습니다. 정수론, 그 대학의 정수론이라고 수학에서 분류되는 그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머지로 분류하는 겁니다. 꼭 잊지 마시고. 자, 이제 단답형으로 가겠습니다. 단답형 18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불편해서 못 쓰겠다. 어우, 터질 것 같아. 자, 18번. 지금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수가 3의 2차함수라고 했어요. 끝났어. 사실 이거 밑에다가는 좀 복잡하게 적었는데 바로 조져야 돼. 이거 미분하면 뭐야? fx야. 기본기야. 그 우리가 아까도 여러분들 확인했지만 거리가 같다고 나왔을 때 그거 적었잖아. 이런 건 외워버려야 돼. 이건 뭐야? 이게 이제 사장님 걸리셨습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fx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런 거냐? 애초에 이게 정적분의 정의로 쓰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0이야. 그러니까 미분하면 라지 fx 미분하면 스몰 fx 되는 거고 얘는 상수니까 없어지는 거지. 그럼 얘는 정적분의 정의로 적은 뭐야? 라지 f0 마이너스 라지 fx. 그러니까 얘는 미분하면 없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라지 fx는 마이너스 fx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지금 당연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옆에 우리 문제에 적혀 있는 거 봐볼게요. 0부터 마이너스 x ft dt 이걸 지금 내가 미분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헷갈리는 게 나오면 일단 정적분의 정의로 적는 거야. 일단 왜냐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자기 기억에 훼손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기억하는 거지. 그럼 이제 변화가 되더라도 적응이 되겠죠. 그럼 얘는 정적분의 정의로 적으면 라지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라지 f 0이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오케이? 아, 선생님 저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물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부분은. 아무튼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없어집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미분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야, 근데 자기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석이 맞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 송글씨, 그, 여러분 그 영상 찍을 때, 제가 이거 이미 이거 올라갔는데, 영상 찍을 때, 이게 미적분 그런 내용이나 이런 심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냥 다 바른 겁니다, 개수비교로.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양변을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fx는 6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돼요. 넘기면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가 6x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차함수로 쪼개면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19번. 야, 이거 근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자. 요거 근본적으로. 왜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랑 처음 만났을 때 강조했던 문제인데, 사실 제가 이때까지 만났던 많은 학생들이 이게 1년간 안 되더라고요, 이 19번 문제가. 1년 동안 공부해도 안 되더라고. 왜냐면 자기 손으로 잘 안 해보게 돼. 서명들은 무조건 이해되거든. 근데 자기 꼭 오늘 해봤으면 좋겠어. B라는 집합을 보면 B 봐. B는 X의 실수인 세제곱근. 이것도 이런 말이 어딨어. 이때까지 배울 때 실수인 세제곱근이라고 배운 적이 어딨어. 순서 바꾼 뭐야? 세제곱근 중 뭐야? 실수가 돼. 이렇게 하면 약간 또 편안한데, 똑같은 말인데 이제 실수인 세제곱근 나오면 오! 이런 세제곱근 중 실수야. 그러면 여러분, 세제곱근 중 실수는 몇 개 나와? 수당 한 개밖에 안 나와, 항상. 그래서 내가 홀수 제곱근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다 1이라고 적으랬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7개가 나온다는 거는, 7개가 이 x가 몇 개 있다는 거냐면 7개가 있다는 거야. 이 x가 서로 다른 게 7개가 있어야 그 서로 다른 7개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게 7개가 나오겠지. 근데 이거를 아직도 들으면은 긴가민가 한다. 삶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홀수 제곱근은 항상 몇 개라고요, 실수가? 한 개라고요. 그러니까 개수가 7개 나왔다는 거는 X도 7개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제 문제에서 A는? A 봐. A는 X의 4제곱근 중 실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시면, 잘 봐. 짝수 제곱근은 뭐가 문제야? 두 개가 나올 때가 있고, 한 개가 나올 때가 있고, 0개가 나올 때가 있어. 음수를 조인하면 0개가 되고, 양수를 조인하면 두 개가 돼. 근데 일곱 개의 지금 칠총사가 있는데, 칠총사가 있는데, 여기서 양수가 만약에 두 개 있다고 해볼게. 0이 한 개 있고, 0이 세 개 있다고 생각하면 이 새끼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0은 무조건 한 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 진짜 그럴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몇 개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야, 솔직히 너네 네 개인지 몰랐지? 지금 전체 일곱 개라고 했어.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근데, 아, 제가 이 선글라스 쓸 때가 왜 쓰냐면, 제가 눈빛이 약간 싸가지가 없어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약간 그래서 이제 수업을 세게 하려고 할 때 선글라스를 쓰는 편이에요. 제 눈빛을 그 가리기 위해서. 제 눈빛이 되게 날카롭잖아요, 보면. 면도날에 베이는 것처럼. 자, 봐보세요. 이거는 실수가 몇 개 나옵니까? 다섯 개가 나오죠. 양수는 두 개씩 나오고 영은 한 개씩 나옵니다. 근데 아홉 개가 나와 있네. 그럼 양수가 4개가 있어야 되고 0이 1개, 음수가 2개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중에 양수 4개 고르고 0 하나 고르고 음수 2개 고르는데 원소의 합이 최대값이어야 돼. 양수는 뭐일수록 좋겠어? 클수록 좋죠. 그 다음에 0 하나 들어가고 최대값이라면 음수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좋겠죠. 이걸 다 더하면 답이 됩니다. 너무 쉽지.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까 지금 우리 10 아까 이거 있잖아 15번 어? 진짜로 그 여러분 올라가서 지금 제가 봤을 때 4층 수만 있죠. 제일 1등이 80점 정도 받았을 거야. 여기 100명 중에 1등이. 근데 우리 이거 붙은 거 보잖아요. 실제로 4층에서 무조건 의대 5명 가. 이때까지 안 간 적이 없어. 그 다음에 한 20%는 인서울 해. 이때까지 안 그런 적이 없어. 100명 중에 20명은 무조건 성공해. 진짜라니까? 저 뻥치는 거 아니야, 저 현수마. 막, 안 갔는데 막, 이씨,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붙이고 막, 어?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사기꾼 아닙니다. 오히려 붙었어도 뺐어요. 아니, 또 말하면 또, 어떤 학생 한 명 한양대 의대에 합격했는데,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겁나 열받았어. 나 이거 지금 전부 그 포스터 다 만들어놨는데 빼주래. 진짜 죽이고 싶어요. 하지만 존중하지. 이름 다 땡땡땡이어도 싫대. 왜냐면 세종에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너무 싫대. 물론 이제 야 어쨌든 이 정도의 문제까지만 맞춰주면 된다는 거야. 별로 그렇게 이게 별로 막 이게 격차가 엄청 큰 게 아니야. 막 나는 절대 못할 만큼이야 이게 아니라고. 19번 제가 진짜 강조합니다. 이거 20번 문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완전 개꿀인 문제다. 왜냐면 이게 이 문신이 있는 문제들 특징이에요. 이게 보면은 거의 그 스파르타어 같죠. 적힌 게 막 엄청 복잡하잖아. 막 뭐 씨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복잡하잖아. 막 고대어 같잖아. 근데 이런 문제일수록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니야. 나랑 같이 들어가 보자. 내가 처음에 해결해 줄게. 잘 봐봐. 20번. XFX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 GX. 야 이거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 짜장면 해볼게. 여기 봐봐. 눈치 짜장면. 야 진짜 물어볼게.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 야 이건 굳이 왜 붙었을까. 나 진짜 물어보고 싶어서. 굳이 여기까지만 끊으면 문제 안 되냐? 문제 되잖아. 아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 만드는 그걸 지금 우리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물어볼 수 있잖아. 굳이 이게 붙는 이유가 뭘 것 같아? 굳이 붙는 이유가 여기에 x 세제곱이 있기 때문이야.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 아니 많이 안 풀어도 돼.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그거 바로 알아. 야 이렇게 내나 이렇게 내나 똑같은 거 아니냐? 만약에 이게 의미가 없으면. 여기에 2x 세제곱이 있으면 2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인데 굳이 이렇게 낼 필요가 있겠냐? 앞으로 이런 거 보면 명심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노골적인 거 아예. 어? 굳이 이게 왜 나와? 여기에 2x 세제곱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빼줄 때는 항상 똑같아. 문제 푸는 양식이. 사실 저 이거 해설 어제 찍을 때 속으로 이거 그냥 처음부터 바로 여기에 x 세제곱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x 세제곱이 있으려면 마이너스 2분의 1x랑 뭐 곱해야 돼? 마이너스 2x가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마이너스 2x 제곱이 있어야 얘랑 얘랑 곱했을 때 잭기럽 짜장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문제풀이 시작하면 바로 껌이야. 근데 그놈의 원리충 해설지풀이 그게 여러분들의 점수를 못 올리는 주범인 겁니다. 왜냐면 해설지 만든 사람 민성아 수학 잘해 못해? 엄청 잘하지. 근데 우리는 그거 타자도 못 치잖아. 아 우리는 그거 줘도 타자기도 못 치는 사람들이잖아. 무식해가지고. 그런 풀이는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런 문제 만나면 앞으로 놓치지 마세요. 이게 왜 있는지만 생각하면 바로 이거 그냥 2차고 하면서 바로 조질 수 있어요. 이게 왜 2차고 1차고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당부했으니까
업그레이드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쉬면 다 되겠죠. 21번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좀 칭찬을 많이 드리는 게, 네? 이 문제도 다 풀고 계시더라고. 시간이 없을 때도 이렇게 막 끄적끄적거리면서, 아, 동근이 너무 감동했어. 진짜. 근데 못 풀지. 자,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야, 근데 내가 이거 정말 이 심각하게 좀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봐. 가자. 가자. 일단 이 그림 보면 처음부터 이상한 생각 해야 돼. 진짜야. 이것만 기억해도 아까 이거랑 비슷한 거야. 일단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들어. 왜 이상한 생각이 들죠? 딱 말해봐. 그 다음에 제가 10초만 생각하고 내가 말해줄게. 그게 뭔지. 그럼 다 동감할 거야.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반지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지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이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런 거를 보조선이라고 해요, 수학에서. 이 보조선을 긋는 게 원래 수학에서 도형 문제 풀 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걸 한번 그어보는 게 굉장히 열쇠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평행이란 말이 나와요. 빨리 평행이 동그라미 치세요, 평행. 동그라미 쳤어요? 기분 나빠요? 시키니까? 평행. 평행은 왜 나올까요? 중학교 2학년 때 평행이란 걸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배운 게 뭔가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평행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운 게. 동의각과 억각이에요. 평행하다는 말이 나오면 바로 동의각 억각으로 잭기럽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세타입니다. 집중합시죠. 각도에. 그럼 여기가 뭐예요? 세타죠. 같이 살자. 어?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죠? 이등변. 그럼 여기 세타. 실제로 문제 푸는 거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세타고 여기 세타야.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직각, 여기 세타. 이렇게 삼각형 보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니, 여기에 너무 집중하고 막 여기 4루트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니까. 어차피 각도 모르면 못 푸니까. 각도를 지금 잡아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파이 마이너스 2세타. 그러면 원이 4분 원이면 오케이, 좋았어. 원이 4분 원이면 항상 나머지 원을 그려봐. 항상. 지금부터 수능 볼 때까지 4분 원이나 반 원이 나오면 꼭 원을 마저 그려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그려? 내가 거기다 그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럼 여긴 뭐야? 여기 중심각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여기 뭐겠어? 그렇죠. 사인 법칙. 예분의 예. 이 길이가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4루트 2라고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맞나? AC의 길이가 4루트 2다. 자, 근데 이 원의 지름은 지금 몇이냐면 10이에요. 그럼 얘랑 얘랑은 어떻죠?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말했어, 분명히. 내가 옆에서 다 볼 수가 없어서 그래. 양변에 역수 취하는 새끼. 한번 걸리면 진짜 혼납니다. 제가 불렀을 때. 얘랑 얘랑은 위치 바꾸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변환으로 코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2라고 쓰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바로 사인 세타 적는 거야. 이게 약간 푸는 사람의 풀이라고. 필요할 때 적는 게 아니라 이거 한 번 나오면 그냥 터지는 거야.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죠. 근데 여기도 뭐예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근데 문제에서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둘레 길이를 알려줬어요. 자, 그럼 똑같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CD. CD가 지금 뭐였죠? 그거 지금 구해야 돼요. 지금 CD.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다. 그러니까 6루트 2가 된다고. 근데 얘가 지금 코사인 세타인데 얘가 3분의 루트 2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CD는 여기다가 3분의 루트 2 곱하면 4가 돼. 여기 4가 나온다. 좋아.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됐어요? 야, 여기는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 4루트 2라고 했어. 이제 끝났어. 왜냐면 지금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각도 하나만 알면 돼. 근데 제가 원 마저 그리랬죠.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야? 내접하는 사각형이야. 그럼 마주보는 각의 합은 몇 도야? 180도.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미 세타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여기 이거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인데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 근데 사인 세타가 아까 3분의 루트 7이었으니까 아, 이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이다. 그럼 여기 4, 여기 4루트 2, 여기 x로 돌리고 코사인 법칙 돌리면 이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계산은 생략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 느낌이 왔을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수업한 거 사실 여러분 진짜 돌아볼까요? 저 외울 수도 있어요. 저는 수업 제가 말하니까. 증가하면 뭐라고 쓰라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평행하면 뭘 보라고요? 동의각 억각을 봐요. 그런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인생을 바꿔요. 30번 문제. 푼 사람이 있으면 4층에 그분을 다음 시간부터 여기에 모셔야 됩니다. 네? 제가 어제 이 문제를 1시간 동안 풀었습니다. 진짜 죽고 싶었어요. 영상 찍는데 해설지 보고 그대로 그 음성인식으로 말하면서 찍을 수도 없고 개망신 당할 게 뻔한데 그 문제만 제외하겠습니다. 예설에서. 네, 여기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나온 문제인데 우리의 수업과 주제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조금만 더 가면 되겠는데 진짜 조금만 더 가면 되거든요. 선택 과목 포함해서 제가 송구시설 드린 걸로 피드백 잘 하시고 그 제가 오늘 영상 제목 이거 좀 늦게 해서 그만 말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진짜 열심히 해보자. 근데 지금 좋게 변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지금 약간 긍정적으로 변하는 학생들이 있어. 우리 한번 잘해보자. 알겠지? 이거 욕심나? 그리고 집에 갖고 갈 때 이렇게 갖고 간다 생각해봐. 밤에 장난 아니야. 차 지나갈 때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시라고. 자,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